이번에 용인시 의회 의원 카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모두 7명이 출마했습니다. 이 중에서 안혜민 정의당 후보를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도전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용인에서 거의 한 30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 아주 옛날일 때부터 변화되는 과정을 다 지켜봐왔고요. 이런 용인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워서 저희 아이들도 이 용인에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로도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멋스러운 용인을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엄마는 너희들에게 멋진 용인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왜 안혜민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용인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용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용인에서 아이들도 키우다 보니까 용인에 정말 구석구석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고쳐져야 될 곳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선거구는 이번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4명을 모두 선출합니다. 시범지역이 된 카선거구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탄 의원 지역구 밑에 있는 두 개의 선거구 중에 4인 선거구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동백 쪽이 4인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구수도 거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카 선거구가 4인이 되면서 약간 의아한 면이 있었고요.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거대 양당 이외에 다른 정당에게 유리한 면이 있느냐. 근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3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4명 중에 소수 정당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한 거는 단수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더 확실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대 양당 후보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소수 정당 후보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거 전략으로 선거운동에 지금 임하고 계시고 임할 것인지. 그 30년 동안 용인에서 살면서 항상 빨간당 아니면은 파랑당이 모든 조례라던가 이런 거를 통과시켰고 지금까지 방치된 조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한 의원이라도 한 시의원이라도 있었으면은 무분별하게 통과되는 조례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고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거대 양당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통과시키고 방치된 조례들을 제가 가서 뜯어 고칠 생각입니다. 후보들이 이제 많은 공약들을 내고 있어요. 일단 안 후보님 주요 공약, 핵심 공약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카 선거구를 먼저 보게 되면 공원도 많이 부족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선 아파트들로 인해서 도로 폭도 굉장히 좁고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공약이고요. 지금 카 선거구 지역 내에 중요 현안은 그곳에 데이터 센터, 물류 센터가 들어서는데 주민들의 동의 없이 들어선 게 가장 문제거든요. 무분별하게 들어선 주민들의 기피 시설을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아서 그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들여놓는다던가 바꾸는 게 저의 가장 큰 공약입니다. 막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막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주민 동의 없이가 방점이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대한 주민들이 이거를 기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방음벽이라든가 시설들을 설치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시원이 되면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카 선거구의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이 공약을 실천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권조례를 통과시켜서 시장 산하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그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노동자,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등등 사회 약자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네, 용인에서 자라고 용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용인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멋진 용인을 물려주고 싶고 멋진 용인을 물려줄 수 있게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용인시 의회에 정의당 시의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가서 정의당 첫 번째 용인시 의원으로서 멋진 용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